조명, 화려해. 카메라. 방송국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동강대학교입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교수님. 교수님. 네, 저는 동강대학교 미디어 컨텐츠과 교수가 아니라 바로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동기. 네. 안녕하세요.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알죠. 연담아. 이봐, 이 모두를 다 가버렸어요. 맞아요. 열정. 내가 원간에 2학년 되어버렸네. 별별 남아 식구들 나 기억하시지? 기억하죠. 그럼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고고. 나 잘 못했지? 잘했어요. 와. 아, 참 보기 좋네요, 두 분. 근데 무슨 수업할지 되게 궁금하다. 여기는 동강대학교. 연장 안 가네요. 길가다가. 아, 저기 차에서 내리는 저 멋진 학생이 누군가요? 네, 이 친구, 내 친구. 같은 학년. 네, 맞아요. 저희 같은 동기. 저희는 이 나이가 달라도 동기입니다. 동기. 네, 맞아요. 2학년 재학 중이 누구신가요? 공태윤입니다. 공태윤. 네. 난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다. 처음부터. 유도 2학년에 잘생긴 청년들이 되게 많거든요. 엄마 미소. 여기 올라오는 길이 이렇게 언덕도 있고 꽃들도 보면은 꽃들이 정말 예쁘게 펴요. 색색으로 피면 미쳐버려요. 와, 여기 보니까 방송실이 큰 건데. 와, 진짜 방송국 같다. 그러니까요. 스튜디오 안에서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규모가 상당한데요? 와, 진짜. 지금 무슨 수업인 거예요? 아, 지금 조명 수업하고 있습니다. 아, 조명. 네. 여기는 이제 방송국에 있는 스튜디오를 그대로 축소해서 만들어놨어요. 진짜네요. 여기는 이제 크로마키로 해서 나중에 색을 이제 이 녹색을 뺄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방송 제작 실습 수업을 하는 이제 공간이에요. 카메라가 1, 2, 3가 있고요. 저 밖에는 이제 부조정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패널에다가 카메라 1, 컷, 2컷, 3컷 해가지고 우리들이 여기서 뭐 교양 제작, 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이 다 돼 있어요. 아, 확실히 교실보다는 이렇게 실습하는 게 맞아요. 네, 맞아요. 실무 위주의 수업이에요. 1인 스트리밍 부스도 있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가볼 수업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업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수업. 먼저 눈으로는 잘생긴 교수님을 볼 수 있어서 좋고요. 귀로는 지식이 쏙쏙 쌓이는 그런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좋고요. 배우 같은 선생님. 네, 한번 들어가 진짜 진행을 잘하신다. 너무 잘하시죠. 선생님, 교수님이 진짜 잘생기셨나 봐요. 네, 배운 줄 알았어요. 뭐 어떻게 입학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업입니다. 바로 네, 김유성 감독님의 수업인데요. 우와, 잘생기셨어요. 실제 감독님께서 수업도 해주시네요. 감독님, 지금 어떤 수업을 하고 계시는 중이셨어요? 아, 이 수업은 이제 예능 드라마 제작 실습이라는 수업인데요. 우와. 이 수업에서는 지금 학생들이 단편 영화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 단편 영화요? 그럼 여기서 수업을 들으면 누구든지 단편 영화를 학생들이 제작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이 방송을 보시고 영화에 꿈이 생기신 분들은 동강대학교 미디어 콘텐츠 학과로 오십시오. 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는 지원하겠습니다. 기획을 쓰는 방법이라든가 뭐 기획을 쓰고 나서 뭐 어떻게 굴려나가야 되는가, 또 기획을 쓴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가, 뭐 그런 거를 뭐 다 배워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유미님 전문 리포터 같아요. 맞아요. 아, 저 리액션. 아, 중요하거든요. 나 듣고 있다, 이거.
아우 젊은 친구들도 장비 관심 많거든요. 지금 같이 회의를 하고 있는 건 같은데 초출 영상 공모전을 하고 있네요. 우와, 네,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작품을 제출하려고 같이 회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 맞아. 네, 대학생들 맞습니다. 저렇게 동아리 만들어가지고 네. 공모전 나가고 막 하잖아요. 네 맞아요. 어머 장려상 받으셨어요? 보니까 DSLR도 몇 개 있는 것 같고 킹코더도 몇 개 있는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빌리면 이거를 싸게 빌릴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싸게라는 말도 좀 무의미한 게요. 다 공짜입니다. 어? 아, 미디어 컨텐츠과에 오시면 이 모든 장비들을 무료로 사용해보고 연습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공모전도 꼭 예, 입상하기를 기대합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오늘 동강대 미디어 컨텐츠과를 소개하는 브이로그 어떠셨나요? 미디어를 꿈꾸는 누구나 열정이 있다면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한현자 어머님과 저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또 저희들의 꿈을 펼치고 있으니까요. 열정만 있다면 언제든 누구든 환영입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